최근 방울토마토 특정 품종에서 구토를 유발하는 토마틴 성분이 검출됐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농가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소비 급감이 가격 폭락 사태로 이어지는 가운데 충남 도내 곳곳에서는 수확을 앞둔 방울토마토를 산지에서 폐기하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확을 앞두고 잘 연근 방울토마토가 줄기째 산산조각나 흙더미에 파묻히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치솟은 난방비와 비료값을 견디며 애써 키운 토마토가 한 줌에 흙이 되는 모습을 보며 농민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최근 7살짜리 아이가 방울토마토를 먹고 구토하는 등 잇따라 발생한 구토 증상이 특정 품종의 토마틴 성분 때문이라는 정부 발표가 나온 뒤 해당 품종을 재배한 농가는 폐기 처분에 나서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동업에 들어가는 모든 물가는 다 올랐는데 어떻게 할 방법도 없으니까 저는 그냥 답답합니다. 논산에서는 인력이 동원돼 해당 품종 재배 농가에서 힘겨운 폐기 처분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부여 3곳, 논산 10곳 등 도내 20개 해당 품종 재배 농가가 폐기 처분에 나섰습니다. 문제가 확인된 토마토는 단 한 개 품종이지만 토마토 자체를 먹지 않으려는 분위기에 편승해 멀쩡한 품종까지 외면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난달 29일 정부 발표 직전 1kg에 9,000원이었던 가격이 이번 주에 4,000원으로 66%나 떨어지는 등 전 품종으로 피해가 확산셉니다. 더 큰 문제는 수확철 출하가 쇄도하고 있지만 산지에선 소비처를 찾지 못해 재고가 쌓이면서 일주일이 지나면 대량 폐기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구역은 세도농협의 경우 대형마트와 학교급식, 어린이집 등 주 소비처 공급 예정 물량 150여 톤 중 90%가 취소됐습니다. 회원님들한테 지금 출하를 지연 좀 부탁을 문자를 다 드렸고요. 들어오는 물량을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지자체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가격이 바닥을 치고 재고가 쌓이면서 아예 군청에서 직접 판매에 나서고 있는 형편입니다. 피해를 입은 농가들 같은 경우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겨울에 기다린 출하기가 왔지만 농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TJEB 김진석입니다.